그날 이후 내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아침에 눈만 뜨면 무언지 모를 갈증에 늘 무언가를 하려 했고, 또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를 찾아 늘 떠돌아다녀야만 했는데, 찾고 구하는 그 마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니 한없이 평화롭고, 무엇을 하든 하지 않든 삶 어떤 순간 어느 자리에서든 조금도 허허롭지가 않았으며, 삶과 나 자신에 대한 모든 의문이 풀렸고, 무겁고 괴로웠던 마음의 모든 짐이 남김없이 사라졌다. 그와 동시에 힘들었던 모든 인간관계가 편안해졌고, 한여름 가뭄에 타들어가는 들판처럼 메마르고 쭉정이 같았던 가슴에 설명할 수 없는 기쁨과 사랑이 솟구쳐 올랐다.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그렇게 내 안을 둘로 나누며 보던 분별이 사라지면서 삶의 질적인 비약을 경험함과 동시에 밖 또한 있는 그대로 보게 되어 안과 밖이 하나인 세계의 실상을 마주하게 된 것이다. 지켜보는 자가 사라지고 보이는 대상만 남으니 대상이랄 것도 없이 다만 있는 그대로일 뿐이듯이 그렇게 주관과 객관이 소멸하고 사라진 자리에는 나와 너라는 구별도, 중생과 부처라는 분별도, 생멸법과 불법이라는 이법도 모두 사라진다. 모든 것은 다만 있는 그대로일 뿐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